여기 배추들 보세요. 유기농 배추죠? 그리고 고구마. 고구마 순들도 아주 잘 자라네요. 유기농 배추랍니다. 예쁘죠? 여기는 상추. 상추들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열무를 심으신 것 같고요. 깨. 깨죠. 저 뒤로 산이죠. 산이고. 여기도 상추, 상추 같네요. 무네요. 무가 꽤 자라고 있네요, 지금. 여기 콩이 제게 열렸을까요? 제가 씨앗으로 심었던 콩인데, 열리긴 열렸네요. 열렸어요. 이게 지금 팥인가요? 제가 팥도 심고 콩도 심었거든요. 열렸네요. 고구마들이고요. 암알 안 쓰네요. 암알 안 쓰고. 가지도 지금 열리고 있긴 하네요. 가지. 고구마를 캐죠. 그랬더니 이렇게 고구마가 끝에 조금 달린 것도 있네요. 여기는 호박넝쿨. 호박이 상당히 잘들 자라고 있습니다. 둥근 호박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밤나무, 밤나무예요. 밤나무인데 밤을 많이들 이제 까가셨네요. 떨어지면 이제 까서 갖고 가시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밤나무고요.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백봉오골개 새끼인 것 같아요. 청개 알을 넣으셔서 백봉오골개인데 청개 병아리가 태어났네요. 와, 신기하네요. 딸기 담아준 접시, 고기에 앉아 있어요. 근데 세상에. 저 병아리 보이세요? 밖으로 나왔네요, 한 마리. 와. 털 속에도 숨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밖에도 나와 있고. 신기하네요. 병아리가 태어났네요, 진짜. 저렇게 지풀로 만들어 주셨네요. 병아리 집도. 와. 여기도 닭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닭들이 많아요. 여기가 정말 신기하네요. 병아리가 지금 품속에 좋게 한두 마리, 세 마리 지금 나와 있어요. 가까이 찍게 좀 그렇지만 많이 나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